네,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과 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성주원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9년 초에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하고 네. 뭐 기업결합 그 심사를 각국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2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네. 2년이 지났죠. 지났는데도 네. 아직 결론이 이제 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그 것들을 좀 기다려왔습니다. 소식들을. 그런데 네. 그중에 눈길을 끌었던 곳이 유럽인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재개했다는 그런 공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좀 심사를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린 것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심사가 계속 유예됐기 때문에 연기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제 심사 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 하겠다라고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EU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 6개 나라에 이제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는데 네. 이 가운데 세 곳은 이미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네. 세 곳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나온 곳이 어디냐면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 이 세 나라에서는 조건 없는 승인 네. 결과를 받았고요. 남아 있는 곳은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입니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가 지연된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라고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뭐 속으로는 역시 기업 결합에 따른 독과점 현상에 대한 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이 LNG 운반선 선사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역시 경쟁력이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어떤 미래지향적인 선박, 뭐 LNG 선반이나 LNG 운반선 이런 네. 쪽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그쪽에서 수주를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체, 안 그래도 큰 조선업체 두 곳이 합쳐져 버리면 이제 LNG선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세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시장 자체를. 네. 그런 점들을 이제 유럽, 아무래도 선사들이 많은 유럽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할 경우에 이 한국조선해양의 그 LNG 시장, LNG선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한 개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60%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거냐라는 EU 경쟁 당국의 어떤 질의가 있었고 한국조선해양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건조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EU 측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설득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결론을 이제 뭐 연기된 게 1월 20일이니까 일단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 또 승인을 EU에서 한다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이라 그러면 우리 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에 실익이 없다 치면 사실 이걸 또 계속 진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일단은 그 이 빨리 이제 결론이 내야 된다라는 네. 여론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게 뭐 1년이 지나가면서 네. 이제는 좀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다려왔던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작년 말에 이제 중국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네. 어떻게 전 세계 그 조선 시장으로 보면 상당히 큰 그렇죠. 어떤 그 조선 건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네. 중국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없다. 조건 없는 승인을 결정을 내렸고 이런 네. 부분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도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도 빨리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이 심사를 담당하는데 네. 그쪽에도 좀 많은 질의와 또 압력을 넣고 있고 또 이제 유럽연합의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예측을 한 게 올해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들을 같이 해봤거든요. 아마 뭐 우리나라 정부도 경쟁 당국도 EU 경쟁 당국과의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거라고 뭐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EU에서 이번에 이제
그 심사 재개를 밝히면서 심사 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밝혔기 때문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은 안 그래도 이게 첨예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1월 20일까지 심사 기한을 거의 다 채우고 결론을 내지 않을까 혹은 한 번 더 연기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연내 마무리는 사실상 어렵다. 올해를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단은 이후의 판단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 일단 말로는 국회 뭐 보고나 이런 데서는 연내에 어쨌든 공정위도 결론을 내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네. EU 측의 판단을 좀 보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또 업계의 관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자국 기업 감싸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더라도 이게 뭐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걸 선뜻 먼저 발표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따라서 EU의 결론을 확인하고 뭐 비슷한 시점에 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영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무조건 승인, 그러니까 EU에서도 앞서 세 나라처럼 무조건 승인을 할 경우에 공정위에서도 역시 무조건 승인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무조건 승인이 안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 승인, 예를 들어서 뭐 LNG선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지니까 일부를 뭐 다른 회사에 매각해라. 우리가 뭐 그 배달앱 같은 경우도 뭐 그걸 좀 넘겨라라는 그런 판단이 경쟁당국의 판단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조선 시장에서도 LNG선 사업의 일부 매각 같은 그런 조건부 승인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셈이 좀 네. 달라질 수 있고 결국은 무산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는 증권사의 시각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또 조건부 승인이 아니더라도 이 승인 자체가 계속 이렇게 지연될 경우, 연기될 경우에도 역시 또 무산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좀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올해 보면 K조선사들 수주 계속 소식이 들어와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한때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조선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번 기업결합 이슈만 놓고 한번 따져보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희비가 좀 엇갈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인수하는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은 이렇게 뭐 재무 구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수하게 되면 자본 확충 같은 그런 또 뭔가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에는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반대로 인수가 무산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조금 유상증자 리스크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오히려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요.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수 당하는 네, 네.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조금 더 우리보다 자본력이 있거나 좀 더 규모가 큰 그런 업체가 우리를 인수해 간다면 우리가 그나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인수합병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기업결합 이슈만 놓고 봤을 때의 그렇죠? 그 두 네. 기업의 상황 희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내년 조선업종 전체의 전망이나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는 현대중공업 또는 현대미포조선 이 두 기업을 좀 바라보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현대중공업을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증권사를 보면 메리츠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의 네. 김현 연구원은 내년 조선업 전망 리포트에서 현대중공업을 이제 토픽으로 제시했는데 네. 투자 의견을 보면 지금 현대중공업만 유일하게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 나머지 네.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네. 제시하면서 확실하게 현대중공업이 조금 두드러지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엔진 부문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에 이제 이익 창출 능력을 입증했고 이것이 내년에 실적을 이끌 것이고 네. 또 조선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수주 잔고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수주 협상 측면에서 성과를 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또 케이프 투자증권 역시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봐도 대장주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현대 미포조선이 더 낫다는 의견 주는 그 의견의 논리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앞서서 이제 현대중공업을 좋다는 그런 증권사의 의견을 네. 살펴봤고 이번에 현대 미포조선을 좀 더 좋게 보는 증권사들을 보면요. 일단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 이동헌 연구원의 생각은 내년 조선업 토픽은 현대 미포조선이다. 현대 미포조선만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한국 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다라는 이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새롭게 상장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아직 커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중공업을 빼고 4개 종목만 봤을 때는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토픽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 근거를 보면 일단 올해 그 선박 발주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선박 발주가 좀 줄어들 것이고 특히나 네. 컨테이너선이 올해 발주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컨테이너선 발주가 좀 줄어들 것이다. 초대형 네. 컨테이너선이요. 그러다 보면 대형사들의 수혜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올해 조금 발주가 적었던 탱커 PC선 이런 이제 발주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중소형 조선사인 현대 미포조선의 수혜가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역시 한화투자증권 역시 그 현대 미포조선을 토픽으로 제시했는데 내년에 이제 탱커와 벌커선의 발주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면서 역시 이런 것들이 현대 미포조선의 상승 여력을 더 키울 것이다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성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